배터리 장착하고 지문 센서도 달았습니다. 뭐 접착 테이프, 양면 테이프 뜯어서 이제 모든 건 운에 맡겨야 됩니다. 이제 요거 확인은 하느라고 하면서 그냥 한 번에 다 해버렸습니다. 우선 얘를 먼저 조립을 하겠습니다. 꼬다리 먼저. 꾹꾹 눌러주고. 자, 우선 샤오미 나사 끝나서 아까 요 나사 했죠. 나사를 꺼내서 은색 나사로 여기를 꽂아줍니다. 맞네요. 조금 유역이 생겼는데 어떻게 잡을지. 요거 요런 거 해결하다가 어제 그 액정을 바삭 해먹었거든요. 영상 올리려고 준비하다가. 자동이 거의 없어서 온. 어차피 배구용 머신이라 나사를 최대한 꽂아주겠습니다. 신기한 건 나사를 프로타 조립했다 하면 나사 구멍을 다 채웠는데도 구멍이 나사가 남아요. 참 미스터리죠. 아래쪽은 끝났습니다. 약간의 유역도 있고 엉망진창이긴 한데 윗부분 뭐 커버가 있지 않았나? 얘만 있나? 아닌데. 하나, 둘, 셋, 넷. 아, 나사가 맞구나. 오런티용 나사가 여기 왔어. 오런티용 나사가 두 개네. 나를 엉망으로 꽂았다는 얘기죠. 과하게 힘을 주면 안 된다. 나사는 딱 맞아. 된것 같습니다. 접착제 위주로 데이터를 찾았더니 접착제는 좀 덜 썼네요. 꽂다가 싹 떨어졌네요. 조립은 끝났습니다. 자, 이제 조립이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켜봐야겠죠. 켜지려나?
바뀌어진데. 전 뭔가 도는 소리는 났고 화면은 안 보입니다. 망했다는 거죠. 망했습니다. 화면이 안 보입니다. 아, 보이네요. 돌고 있습니다. 아, 스티커 때문에 안 보이는 거 몰랐구나. 그러면 켜지는 동안 제일 중요한 케이스 덮개를 덮어보겠습니다. 덮었고. 어제 이러다, 어, 잘 돌았네요. 어제 이걸 잘못 누르는 바람에 액정이 깨져서. 소리는 성공했습니다. 터치되고 터치도 되고요. 오예. 와이파이도 접히고 소리는 유튜브. 어제 망친 영상입니다. 음?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. 스피커 부분이 나갔나 본데. 소리는 안 납니다. 액정은 갈았는데. 뭐 어쩔 수 없죠. 손을 대면 망가질 거기 때문에. 소리는 어떻게 한다? 이어폰으로 소리가 나면 좋겠는데. 일단 좀 더 꽂아주고. 이상입니다.